안녕하세요. 이뮤노맥스 대표이사 박세호입니다. 이뮤노맥스는 면역력 조절 기반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20년 이상 바이러스 백신과 항암 치료제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축적된 기술을 바이오의약품으로 개발하여 질병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뮤노맥스는 바이러스 백신을 고효율로 생산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관련 있는 특정 유전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기존 동물 세포주에 비해 두세 배 이상 많은 바이러스와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코비드-19와 같은 팬데믹 바이러스 창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신속하게 치료제 생산에 착수하고 치료제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뛰어난 플랫폼 기술입니다. 기술이 적용된 세포주는 기존 백신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생산성은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한 8개의 국내외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맥스의 두 번째 주력 제품은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기존의 면역 T세포 치료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가 좋은 경우 또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억 T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공적인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뮤노맥스는 오랜 동안 기초 연구를 통해 기억 T세포 증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물 모델에서 항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관 내에 위치한 이뮤노맥스는 2015년 10월 설립 이후 약 80억 누적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고 해당 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들로 구성된 13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특히 저는 고려대 교수로서 특허 18개를 등록 및 출원하였고 면역학 관련 논문 77편을 출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임상 논문과 학회, 전시회 등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술 이전, 판권 계약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전국 영업망을 갖춘 업체와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창업 도약 사업을 통해 세포치료제의 사업화 기반을 다졌고 21년 면역세포치료제의 임상 진입, 23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역력 조절을 통해 암, 자가면역 질환 등의 난치성 질환 치료와 감염 질환의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여 K-바이오의 대표업체로 성장하고자 합니다.